비행은 뭐였냐? 어디다? 족발교. 자, 마트라 F. 어, 되는데. 야, 뭐야, 모르고 오는데. 야, 죽겠는데, 너. 뭐지? Welcome to the WWE. 땡스 팔로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얘는 레이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 울프로 했는데 와이번으로 돼 있다. 수정이 안 됐다. 이런. 무장을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마트라 530기가 적외선 미사일인데 속도가 2.7이고 15G 미사일, 15G. 그러니까 선회를 잘 못해요. 대신에 좀 오래 날아가고 15G. 아무튼 저거 달면 지금 이제 열추정 미사일이 다섯 발이긴 해요. 열추정 미사일 다섯 발. 강제라군 거리 11km. 매직 2주나? 매직 2네요. 요새 매직이 옛날만큼 포스가 안 나와. 사거리가 한 1.5에서 2k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무섭지도 않고,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얘가 프랑스 기체인데, 이제 미라주잖아요. 특이한 게, 에너지 유지가 엄청 좋아요. 날개가 델타액이 아니잖아요. 이래 만들 수 있으면서 말이야. 왜 안 하는 거야, 애들. 응? 이렇게, 이런 기체를 만들 수 있으면서 말이야. 그런 생각까지 들어. 한번 해봐. 저기서 쏘면은, 자꾸 위험하진 않으니까. 기만치 능력합니다. 능력해요. 막 대놓고 켜놓기는 그렇지만, 능력해요. 어, 데칼 적용이 안 됐지. 13km. 14km 전방에 적. 맞더라, 오상고. 이거 사거리는 길거든요. 일단,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한 6km에서도 쏴도 될 것 같아요, 느낌. 좀 가까워지고 있다 싶으면 치면. 선회는 잘 안 하는데, 날아가기는 되게 멀리, 오랫동안 날아가요. 들키면 안 되고. 엔진도 열 효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엔진 효율. 이건 매직각인데. 네, 매직 좀 맞으련. 뭐 나한테 미사일 날라온 소리가? 아, 근데 확실히 이거 조작감 좋아요. 얘는 조작감 좋아. 이게 좀 뭐랄까요, 똥파의 상위 호환 버전. 똥파 상위 호환 버전. 똥파보다 기총은 작지만 기만체도 많고 미사일도, 똥파보다는 미사일 좋거든요. 이게 사와제이보다는 그래도 매직이잖아. 심지어 매직2니까. 매직2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제가 써보니까 매직2가 옛날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2kg 내에서 사야 돼. 2kg 내에서. 그러니까 싹 R60 쏘는 느낌으로 써야 돼요. 부스터 런타임 끝나자마자 미사일이 그냥 멈춰버려. 이게 가속을 못 받더라고. 그래서 R60의 유효 사거리하고 매직 사거리가 똑같아. 다만 R60보다는 매직이 35G라 좀 더 빠르고 빨리 도착해. 그러니까 쓰람 있잖아, 쓰람. 쓰람 쏘듯이 쏘야 돼, 쓰람. 쓰람 헤리엇 타면 쓰람 미사일 진짜 코앞에서 쏘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써야 돼. 1km 내에서 쏴도 돼요. 선회는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 요거 달았죠. 아, 마트라 530D인가? 아, 530E. 마트라 530E, 요거. 요게, 선회는 안 좋아요. 선회는, 보자, 15G 미사일인데, 좀 멀리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걸로. 이거 세 발이나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열추정 미사일 다섯 발. 오케이. 총 열추정 미사일 다섯 발 날 수 있죠. 아, 나 고도 너무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상황 설명하려고 하다가, 고도를 너무 먹어버렸어요. 예. 늑군님 고도가 너무 높습니다. 아무도 왜 말을 안 해. 경고를 안 해줘. 응? 여기서 뭐 너 쏠 것 같은데. 괜찮나? 아, 그리고
미라주, 이름은 미라주지만 얘가 에너지 유지력이 엄청 좋아요. 에너지 유지 장난입니다. 작살납니다. 속도 진짜 안 떨어져요. 에너지 유지력 좋습니다. 아이고, 총기사님 R60이 가셨고요. 이 맵은 특이하게 우리가 남팀이잖아. 남팀인 경우 오른쪽 가가지고 다 죽더라고. 남팀인 경우 오른쪽 가서 다 죽더라고. 근데 북팀인 경우도 오른쪽 가서 다 죽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맵은. 이 맵만 걸리면 평소 가는 방향 좌상승 안 하고 우상승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생기나 봐. 다들 그래지. 자, 이런 거 쏘면 이게 멀리는 날아가거든요. 각이 이제 모르면 죽어요, 모르면. 그래서 나 쏴놓고 애가 모르잖아. 그러면 죽어. 쭉 따라가서 그 좀 멀리 날아가죠? 뽕. 보이죠? 예. 웃긴데. 그래서 모르는 각에서 쏘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킬 잘 나옵니다. 선에는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적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아군이 없으니까. 적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군이 없으니까. 산 쪽에 적군 네 대 있거든요. 다, 예. 아, 다섯 대네. 왜 그런가요? 아군이 없으니까. 그냥 왼쪽으로 모여가가지고 여기 오는 애들 있거든요. 보이잖아요. 오는 애들 좀 몇 마리 정리하고 남은 애들하고 한판 버티면 될 건데. 쏘죠. 이 맵이 그래도 피닉스 속이는 좋은 맵인데 바로 팍 쏘고 빠지면 되니까. 가자! 형인 같은데. 야, 방금은 매직 한 발은 맞을 각이었는데 그게 안 맞네. 안전하게 갑시다. 어? 채 아무리 높아봐야 씨. 아. 뭐 이거 뭐냐, 마이크로 키보드 소리 들리는데? 뭐 키보드 가까이 마이크 갖다 댔나요? 그 뭐냐, 보이스에 키보드 소리 들립니다. 키보드 소리 되게 거슬려. TWS가 멍청이 됐는데요? 롤 치면 돼, 롤. 레이더 찐빠나면 롤 치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TWS가 그 뭐지? 그 레이더랑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킬 한번 하기 되게 힘드네. 토네이도 싸와 L 각인가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총회장 미사일 갑니다. 조심하세요. 미사일 가요. 가까워지고 있긴 해서 싸봤는데 맞으려나 모르겠다. 아, 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이 정도 포지션 잡을 수 있으려면 일단 이제 앞에 미사일 날아오는 거 보고 최소한 그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회력은 있어야 돼. 이제 막 날아오잖아. 쏠 거야 말 거야. 쏘면 빼고 안 쏘면 안 빼고. 일단 뭐 날아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고도 먹는 거는 피닉스 쏘려고 혹은 가끔 가다가 맹구, 어리실 ER 쏠라고 고도 먹는 친구 말고는 고도 먹는 애들이 없어. F14밖에 없어. 그러니까 피닉스 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재수 없어서 맞는 거 아니면 피닉스 맞을 일이 없어요. 솔직히. 안 맞아. 아무도 안 맞아져. 피닉스 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은 포지션 놓칠 수도 있다니까. 오케이. 이리 와봐, 씨. 날개 한번 먹어줄게.
그거는. 매직 샀습니다. 진영인데 이렇게 너무 이래도 되나 아니다. 그렇지. 어. 나 미사일 하나 날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쌌나 보다. 쌌거나 이제 쌀 거구나. 매직? 야, 이거 락이 안 되나? 매직인데, 그래. 와, 씨. 토네이도 매직 와 이거 못 뜨나? 아 뜨네. 양이 안 잡히네. 이런 거 없지. 풀지 말고 따라가봐. 난리다. 뭐야 저 멈춰있네. 야 이거 마트라 530F가 생각보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걸 잘 못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락을 해도 이게 미사일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시클을 안 부르죠. 물만 한데 안 부르죠. 이건 좁은 맵이니까. 비껴. 마트라가 지금 맞더라 안 맞더라가 되고 있어.
와. 야, M247 지려버렸다. 얘도 소리 RWR인가? 이거 보이는 시야적인 RWR은 안 보이죠? 강제라군 거리는 11km. 그러니까 이 레이더 모드가 SRC MTI가 어떤 모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이즈는 없어요. 이게 저거들을 보면 탐색 모드는 노이즈가 있잖아. 얘는 노이즈는 없어. PDA 레이드는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아, NPC죠. 쪽에서면은 이건 아군이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적인데 빠집시다. 적인가 보다. 저기서 막 쏘고 난리 났죠. 이 비행은 뭐였냐? 어이다. 적발교. 자, 마트라 F. 되는데. 야, 뭐야, 모르고 오는데. 야, 죽겠는데, 너. 뭐지? 바보니? 이거 맞아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셨죠? 세상에 바보는 많아. 나도 모르게. 있다니까. 바보들이 있어. 딴 생각하고 왔겠죠. 이런 거. 그치. 마트라. 가기 좀 안 된 것 같아. 이게 마트라가 뭐 못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괜히 쏘면 안 맞아. 어차피 안 맞아. 맞더라가 잡는 거 써야 돼. 잡는 거 쏘면 맞더라. 이거는 그렇지. 매직이야 뭐 하겠지. 매직은 하겠지. 매직. 굿굿. 그러면 멀리 0점을 놔두면 얘를 800m 하잖아. 그럼 탄이 800m 갔을 때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해피 기동을 해버린다 이 말이. 그래서 저는 400 잡아놓고 이제 400이 쏩니다. 근데 헤드온 할 때는 뭐 800처럼 이렇게 길게 해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쏘면 탄이 저 멀리까지 날아가줘야 되냐, 곱게. 보통 400 하면은 400에서 교차하면서 꺾이거나 뭐 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편한 걸 하세요. 편한 걸.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A4E니까 몇 미터로 0점 잡으세요 이런 걸 내가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0점을 가깝게 잡거나 멀리 잡을 때 있고 뭐냐 차이는 있죠. 멀리 잡아놓으면은 거기까지 탄이 날아갈 동안 저기 기동해버리면 의미가 없다. 또 가까이 잡으면은 헤드온 할 때 좀 불편하다.